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지지층 버리고 노무현 택했다. 제가 어제 조마이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일요일 날 영화를 관람했다. 그 영화를 관람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지금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이 위중한 한반도 위기 상황, 과연 그것을 제쳐놓고 영화 관람을 해도 되겠느냐. 크게 보면 제가 이제 지적한 게, 또 하나는 그 주연 배우 브로커라는 영화의 그 주연 배우가 칸느 영화제에서 남우 주연상을 받은 송강호이긴 합니다만, 그 송강호가 남우 주연상을 받은 사실 때문에 그 영화를 보러 간 게 아니라, 이른바 노무현을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미화한 변호사라고 하는 그 영화, 영화의 주인공이 송강호이기 때문에 바로 노무현을 만나러 간다는 그 심정,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황당한 사실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화를 보러 간 게 일요일이었는데, 그 13일 일요일 오전 8시 7분부터, 네, 오전 8시 7분에 오전 11시 3분까지 무려 3시간 동안 방사포를 쐈다는 거예요. 방사포. 그럼 방사포는 뭐냐? 수도권, 서울, 네? 경기도, 강원도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사정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지금 어디 사느냐?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이 900만, 경기도가 1400만, 합하면 2300만, 그다음에 강원도까지 합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경기도, 서울, 강원도 일대를 공격할 수 있는 방사포를 3시간 동안 때렸는데, 대한민국 군대가 발표를 안 했어요. 12시간 만에 발표를 했어요. 12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화를 보고 송강호, 정우성, 뭐 임권택 감독 이 영화인들하고 저녁 만찬까지 다 끝내고 나서야 방사포 북한의 방사포 도발이 있었다라고 지나가는 식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지나가는 식으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제. 네? 수박 보수들한테 내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이재명이를 찍으면은 공산화가 된다.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진다. 자, 그렇다고 칩시다. 자, 윤석열을 찍었더니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만약에 노무현이나 문재인이가 이런 짓가를 했다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른바 조선일보가 잡아먹을 것처럼 공격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영화 관람 사실을 대한민국 합동 참모부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가 그렇게 눈치 없는 군대가 아니에요. 응? 그리핀님이 딱 얘기하네.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느냐 비판하느냐 비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방사포를 쌌는데 영화를 관람하러 가신 거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화를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사포는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화 관람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방사포가 아니라 실제로 미사일 도발을 하고 그 이상의 도발을 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과연 자신들이 존경해온 노무현 대통령을 연기하고 있는 노무현 전문 영화배우 송광호의 약속을 송광호와의 약속을 과연 취소하고 NSC를 열었을 것이냐 나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정직하자 이거야. 국민 속으로? 영화 관람하는 게 국민 속으로? 정말 이렇게 국민을 졸로 볼 거예요? 네? 눈썰미 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어? 애국심 하나로 살아온 버텨온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할 겁니까? 방사포가 쏟아지는데 무려 3시간 동안 어? 쏟아지는데 대한민국 군대는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영화 가서 영화관 가서 팝콘 같이 김건희 여사랑 같이 팝콘 먹는 모습 다 찍히게 만들고 송강호 정우성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 입내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영화가 아무리 좋다 해도 도저히 갈 수 없다.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해서 피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TV 화면에 나왔을 때 돌려버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송강호, 정우성이, 김규리 여배우, 네? 김여정이, 가수 이은미, 네? 강산에, 이런 사람들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거기를 영화를 간 거? 이것은 노무현 전문 배우 송강호를 만나서 이른바 노무현에 대한 끓어오르는 억누를 수 없는 그 향수를 맛보겠다는 그 의도가 아니었냐 이래. 응? 김정은이가 노동당 전당대 전원대회를 열었어요. 네? 이른바 대적투쟁, 강대강, 정면승부, 이걸 외치는 이 마당에서, 응? 영화관에 갔어요. 정권을 잡은 지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정권 교체기에 정말 굉장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민감한 상황이에요. 민감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빵 사러 가고 광장시장 가고 신발 사러 가고 이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 안보가 반석 위에 올라갈 것이니까 윤석열 찍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섞어되지 하지 않더라도 그건 그거고 박근혜가 이해하면 되는 거고 이해하면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 뽑아야 대한민국 안보가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이 수박 보수들 내가 정말 이름 될까? 그 사람들 왜 조용한 거야? 평생 대한민국 안보, 대한민국 안보, 빨갱이, 빨갱이 했던 사람들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내 부인 김건희, 어? 영부인이단 말이야.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영화 한 거 아니야. 응? 첫 번째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1960년생이에요. 지금 나이가 60 우리 나이로 63이고 만 나이로 62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62 먹은 남자가 부인하고 영화를 가서 그 영화관에 가서 콘을 같이 이게 주워 먹나요? 나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금술이 좋으면 그런 팝콘을 이렇게 나눠 먹는지. 팝콘을 이렇게. 이건 정말 영부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안달이 난 자기 부인을 데리고 나간 거야. 응?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바가지 긁어가지고. 이건 합리적 의심이야, 이건. 응?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영화를 보러 갈 때, 당연히 합참에서, 그리고 NSC에서, NSC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왜 안 했겠냐고. 방사포를 3시간 쏟다 즉각 보고했을 거라고. 즉각. 그런데도 관관이야. 그런데도. 여러분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지도 않았는데 세월호 7시간 꼬투리 잡아가지고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 탄핵을. 두 번째가 뭐냐? 노무현을 연기한 송강호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말하자면 노무현의 페르소라 아니야.
송강호를 보고 싶은 그 욕심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전 생각하는 게 뭐냐. 그 송강호가 주연한 영화, 네? 그 변호인이 CJ가 투자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느냐. CJ가 어떻게 출고 말이야. CJ가 뭡니까? 이병철 회장의 큰아들 이맹희가 만든 게 CJ잖아요.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총화라고 하는 이병철 회장이 만든 그 이병철의 핏줄이 만든 게 그 CJ잖아요. 어떻게 CJ가 이런 영화를 만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죠. 응? 이건 완전히 역사 왜곡인 거야. 아니 노무현이가 부산에서 변호사를 할 때 노무현 씨가 요트를 탄 사람이에요. 요트를. 1980년대. 무슨 노무현이가 부산을 대표하는 인권 변호사야? 당시에 부산을 대표하는 인권 변호사는 누구냐? 김광일 의원이야. 김광일 의원. 그 김광일 의원이 경남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경남고등학교를 선배가 누구냐? 김영삼 대통령인 거야. 그 김영삼 총재가 통일민주당 총재 때에 이른바 전두환 대통령의 그 직속 부하인 허삼수를 꺾기 위해서 김광일 변호사, 인권 변호사. 김광일 변호사야말로 부산의 인권 변호사, 인권의 대부였어. 김광일 송기인 신부가. 네? 그래서 김광일 인권 변호사가 노무현을 YS한테 소개해가지고 오늘의 노무현이 생긴 거야. 이걸 완전히 이건 뭐 노무현 성우화 영화거든. 이 영화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 송강호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응? 그래가지고 박근혜 탄핵 때에 이른바 박영수 특검에서 아작을 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김기춘이하고 조윤선을 아주 박살을 내가지고 엮어가지고 감옥에 보냈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간섭하지 않겠다. 네? 송강호는 탄핵 때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안 했지만 송강호는 이꼴 노무현인 거야. 정우성까지 나와서 정우성. 촛불 집회 때에 정우성이가 직접 참석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 박근혜 나가! 박근혜 나가! 이랬던 사람이 누구야? 네? 이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대구에 찾아갔을 때의 윤석열과 지금 집권을 해가지고 취임식도 무사히 마치고 여기까지 온 윤석열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내가 대통령이야. 어? 대통령이 된 이 마당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는 거야. 노골적으로 그랬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변호인이다. 허하! 어? 이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게 윤창중이야. 작년에 이른바 그 SBS의 그 예능 프로, 그 예능 프로에 윤석열 후보가 나와가지고 내가 대구지검에 있을 때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이 노래 많이 불렀다. 그게 바로 이승철의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 영화다. 이건 중대한 거다. 그러면서 윤석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념적, 사상적 그 충전재를 윤창중이가 집요하게 추적을 해온 거야. 어제 뭐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노무현 영화 보고서 혼자서 2시간 울었다. 그 영화가 바로 변호인일 거다. 근데 그 영화를 끝나고 나서 김건희 여사도 그 송강호를 만나서 뭐라 그랬느냐. 정말 팬이었는데 만나 뵈어 반갑다고 그랬어. 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념이에요. 아, 이념은 피보다 진하구나. 네. 이념은 피보다 진한 거야. 칼 마크스가 뭐라 그랬느냐? 이념은 피보다 진한 거다. 이념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북한이 일요일 날 방사포를 3시간 동안 쏘고 있는데 이걸 국민에 알리지 않고 영화관에 갈 수 있느냐 이거야. 어제 우상호가 그랬어요. 우상호가.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선제 타격이라고 했지 방사포 발포에도 영화관에 갔다.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이 우상호,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에서 주사파라고 공격했던 이 우상호의 이 이야기에 저는 공감합니다. 네. 우상호가 누굽니까? 전대엽 일기야. 전대엽 회장 일기예요. 나는 그런 우상호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나는 충분하고 너무 부족하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불감증에 빠져 있는 거야. 윤석열 불감증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있잖아요. 그 양반이 코로나 한참 방역할 때 그 총리 관저에서 술 파티하는 장면 나왔다가 탄핵당할 뻔했어요. 엄청난 정치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뭐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윤석열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응? 야, 윤석열 정권 잡으니까 안심이다. 뭐가 안심이냐 이거야. 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이랬다면은 이거 탄핵당합니다. 지금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윤칼세한테 이미 입증이 된 거야. 시계추처럼 좌우를 왕복하는 거야. 당선되자 4.3 제주에 갔죠? 대통령 되니까 5월 10일 광주 5.18. 아, 취임식에서, 5월 10일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 35번 외쳤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반북, 어? 대북, 유화정책 끝났다고 얘기했죠?
문재인 5년의 대북정책 실패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반중 선언했죠. 아시아 태평양 어? 경제 그 프레임워크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죠. 쿼드에 가입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했죠. 그러다가 6월 6일 현충일에서 공산 세력 침략 어? 이런 표현 쓰면서 천안함 유독도라고 오찬했죠. 그러다가 다시 좌편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지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지율이.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째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4주가 됐는데 2주째 연속 하락하는 거야. 지금 48%.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지난주 52.1%에서 2.0%가 떨어져가지고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 4.1%가 하락해가지고 2주 만에 6.1%가 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 몽땅 다 나와도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세력을 결집하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알아. 그래서 6월 달에 우로 완전히 극우로 갔던 거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그야말로 뼛속 깊이 숨겨져 있는 건 뭐냐? 김대중 노무현인 거야. 두 내외가. 그래서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김건희 권양숙의 단합대회예요. 자,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작년 12월 26일에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그러더니 어제 말이죠. 봉화의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갔어요. 이른바 대한민국 좌파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노무현이잖아요. 그 노무현의 부인을 만나러 가가지고 첫 번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따로 펼친 첫 번째 공식 행사를 노무현 대통령을 참배하고 그 부인 권양숙을 만나가지고 90분 동안 환담을 한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정치 행위지. 응?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서 영부인이 말이죠. 어떤 무슨 봉사 활동을 제외하고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은 그야말로 40년 정치부 기자를 한 윤창중의 기억에는 전혀 없어. 그것도 대통령 관저나 청와대라든가 하는 그러한 그 경례를 벗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만나는 그런 행동을 한 첫 번째야.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러 청와대 밖에 혼자 나와가지고 만난 그런 일이 없어.
네? 이 정말 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윤창중이가 아주 끈질기게 추적을 해오는 거지. 근데 그게 100% 적중하고 있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5월 28일,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다리 꼬고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자세로 도도한 표정을 찍으면서 도도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은 거, 그것을 건희사랑을 통해서 공개한 것은 이건 영부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 욕심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부통령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부통령 역할. 그 부통령 역할을 탐내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뭐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윤석열 대통령이 써왔던 그 5층 집무실을 김건희 여사의 접견실로 쓰기로 했다. 근데 그 접견실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난리 날 것 같으니까 그 자리는 무슨 뭐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 회의장으로 회의실로 겸해서 쓰는 것이고 어떤 행사만 있을 때만 쓰는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네? 어제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가는데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부통령 행차야. 허허허. 네? 아니 제2부속실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대통령 비서실이 동원된 거야. 완전히. 이건 정말로 부통령 행차야. 이게 무슨 내조야? 대통령 비서실에서 무슨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뭐라 하겠느냐? 이게 내조에 속하는 행동이냐 아니냐 했더니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실에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조인 것 같다 그랬어. 엄청난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윤창중은요. 김건희 여사 박사야 박사. 나 이제 박사 됐어. 딱 보면 알아. 이른바 김건희 여사가 노리는 게 뭐냐 이거야. 영부인? 아닙니다. 영부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경수 여사의 그 압도적인 우아함이, 그 카리스마. 윤석열 대통령이 옥천에 있는,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에서 가서 얘기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국민에 따라 다르지만,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예, 진달래님 감사드립니다. 그랬잖아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는 당신이 대통령 되면, 내가 대통령 되면 김건희 여사가 누구를 모델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끝난 거야. 유경수 여사의 그 우아한 카리스마, 여기에 소위 말한 제키,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 오나시스, 그 다음에 오드리 헵번과 같은 이 도발적 청순미, 여기에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크에서
부통령. 이게 지금 뭐냐? 김건희 여사가 노리고 있는 이미지이면서 역할인 거야. 네. 제가 여러분 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꼬박꼬박 호칭을 붙이니까 무지하게 공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소한 걸로 저는 꼬투리 잡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꼬투리 잡히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대우는 해주겠다 이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한 것처럼 인정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CCBB를 가리겠다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저는 비주류의 길을 걷겠다 이거죠. 아, 무서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보내는데 권양숙 여사가 빵을 좋아하신다 그러면서 빵을 사서 보냈어. 빵을. 네? 여러분, 그 빵이 무슨 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산 빵이라고 생각하세요? 토요일 날 그 성북구에 있는 그 빵집에서 사온 빵일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봐요. 네? 저는 그 빵이라고 봐요, 그 빵. 네? 그 빵을 사러 갔을 때에 교통 혼잡이 엄청났다. 그래가지고 환경위기가 뭐, 어? 조지고 하는데, 자, 무섭구나. 정말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 칼 마크스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응? 그 빵 사주려고 토요일 날 김건희 여사랑 같이 간 거야. 그 빵을 보고 권양수 여사가 기겁했을 거라. 그 90분 동안 김건희 여사하고 권양숙 여사가 만나서 환담을 했어. 90분, 1시간 반 동안. 그 대화록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념 세계, 과연 좌냐 우냐가 명확히 나오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 변호인을 보고 혼자서 2시간을 울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어? 아, 수다를 떨어도 1시간 반은 긴 시간이.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뭐라겠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너는 윤석열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라고 말해주셨을 것 같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 누가 좋아했어? 누가? 대한민국의 좌파만 좋아했지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누가 좋아했어?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해야 되냐? 여사님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내 멘토가 되라는 거지. 그러니 권양숙 여사가 뭐라 했느냐. 완전히 이건 멘토야. 영부인으로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그랬어. 영부인이란 입을 올렸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간다고 할 때 제가 딱 그랬잖아요. 그 만나는 장면을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영부인의 자리를 인정받기 위한 레코니션을 받기 위한 정치 활동이다. 정치 행위다. 그걸 노린 거다. 그대로 나오잖아. 명실상부하게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영부인을 하고 싶으면 하라 이거야. 응? 그러나 일말에 양심이 있는 거 아니야? 작년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나는 저는 내조에만 매달리겠습니다라고 그 가냘픈 모습으로 심파극을 벌인 거. 이걸 어떻게 잊고 지나가야 되냐, 이걸. 이걸. 어? 더 놀라운 일은요. 김건희 여사가 어제 서울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 서울신문하고 인터뷰. 응? 정말 놀라운 사실이야. 대한민국의 관변 언론이라고 하는 서울신문하고 단독 인터뷰를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개고기. 개 식용은 종식돼야 한다. 개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참. 예?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마침내 내조한다고 은둘하고 숨어 도망다니던 그 김건희 여사가 서울신문하고 이제 인터뷰를 당당하게 하면서 개 먹지 말라. 자. 작은 소망님. 개고기 요즘 거의 안 먹음. 아, 정말, 어? 무엇이 중요한디? 기가 막히네. 어? 이것을 보면은, 코바라 콘텐츠 그 사단이 모든 걸 기획하는 거야. 응? 그러면서 무슨 내용까지 소개했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 지난번 그, 한국에 왔을 때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신이나 나나, 우리 수준보다 높은 여자와 결혼했다. 소만, 메리드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아니야. 근데,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메리드업이라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말을 내가 알아들었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서 리얼리 했다는 거야, 리얼리. 자, 제가 바로 그 말을 알아듣고는 리얼리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누구든 서로 잘 맞는 사람을 짝으로 만나야 하는데 남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지요. 어? 여기서는 또 싹 또 땡기는 거야. 자,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